서울은 오늘 장맛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주말 날씨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만 우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며칠간 열심히 비를 뿌리던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갈 텐데요. 하지만 오늘도 밝은 햇살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종일 흐려도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요.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만 5mm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마전선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겠는데요. 내일은 제주도에만 영향을 주겠고 휴일에도 장맛비 대신 오후에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월요일과 화요일 다시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요. 장마 기간에도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긴 시간 비가 왔던 예년과는 달리 단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 형태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가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실내 습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실내에 습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루에 3번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